빨랑 좀 하죠. 나 바쁘단 말이에요. 하고 있잖아요. 놔주세요. 왜요? 이거 핑계 대고 또 오려고? 필요 없다니까요. 그럼 난 필요 있나? 두고 가면 확 버린다. 맘대로 해요. 좋아. 내가 못할 줄 알고? 사람이 성공 좀 했다고 올챙이적 생각 못하면 안 되지. 리틀 야구왕 장우진, 이런 게 나중에 다 추억이 되는 건데 어떻게 버릴 생각을 해? 나중에 후회해도 난 몰라요. 아, 루키 선수가 철이 없어. 어떻게 야구 선수가 야구 장비를 버릴 생각을 해? 자, 루키 선수. 아휴, 내 젊은 사람이 안 됐어. 평생 운동만 하고 살았을 텐데 앞으로 뭘 해먹고 사나. 루키가 야구를 그만뒀어요? 아니, 신문 못 봤어요? 메이저리그 진출을 눈앞에 두고 부상 때문에 국내 계약마저도 깨졌대요. 아이, 말을 하는데 난리벼락이지. 자, 반가운 비소식이 있습니다. 몰라, 내가 신경 쓸 일 아니야. 놔주세요. 필요 없다니까요. 내가 왜? 저기 아저씨. 야구왕 장우진, 이런 게 나중엔 다 추억이 되는 건데 어떻게 버릴 생각을 해? 나중에 후회해도 난 몰라요. 어우, 야, 무슨 비가 이렇게 쏟아지냐? 와, 집 좋네. 어? 야, 비 오는 날 이사 오면 운 튼다는데 밖에 비 엄청 쏟아진다. 야, 우리 우진이 앞으로 잘 될 거야. 어? 야, 내가 좀 도와줄까?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?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? 얼마나 살아봐야 할까요?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? 아저씨, 차 좀 세워주세요. 시간을 되돌릴 순 없나요? 아저씨, 잠깐만요. 조금만 늦춰줄 순 없나요? 아저씨, 그 시절 나의 이건 가져가시면 안 되죠. 아우, 미쳤어. 어차피 가져갈 거면서 사람을 생고생시키고. 누가 가져간대요? 그걸 왜 왔어요? 지나가던 길이에요. 알아요, 알아. 좋아한 만큼 화나는 거. 그래서 더 골드 보기 싫고 그래도 버리진 못하겠고 한마디로 미치겠는 거잖아요. 그래도 어떻게
보면 가슴 아프겠지만 그런 상처까지 끌어안고 살아야 하는 게 인생인데 상처를 안 본다고 아픈 게 없어지나? 나이 많다고 인생 다 산 것처럼 얘기하지 마요. 나이 많아 그러나 나도 다 실패해 쓴 잔을 들이켜봐서 아는 거지. 잘 가요. 어? 안 가져가요? 내가 버리랬잖아요. 나 그럼 이거 다 가져다 팔아버린다. 어? 고물로 쳐도 좀 나가겠는데? 어? 이런 것도 있네? 장우진. 이런 거 이제 누가 사가지도 않아요. 야구 선수도 아닌 사람 싸는 걸잖아. 망신당하지 말고 버려요. 아니야. 좀 더 기다리면 연락 올 거야. 근데 왜 왔다 그냥 갔지? 여보요 잠깐! 받아요! 싸이 볼까? 이제 이거 내가 산 거다. 나중에 딴 말하기 없기. 행운을 가져다주는 집이에요. 잘 간직해요. 좋은 일 생길 거예요. 다리마. 이거였어? 나랑 헤어지자는 이유? 아, 저 아가씨 무슨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나는 이 집 살아요. 그리고 저기 이 사람은 다리마. 아니 주부가 살림만 잘하면 되지 왜 이런 걸 봐야 되냐고. 뭐라는 거야. 아가씨! 언니, 옆집 사는 여자 알아요? 네? 그 여자 뭐 하는 여자예요? 유부녀 아니에요? 이혼했다고 들었는데. 이혼이요?